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봤는데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8km 지점의 한 드고아의 사람이죠. 그는 목자이면서도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주전 760년에서 755년 사이, 이때는 유다는 우시아 임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잘 알듯이 그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때죠.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다메섹을 정복할 정도가 되었으니 굉장한 다윗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그 군사력을 자랑할 그때였습니다. 영토도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 행위는 거의 다 형식적으로 가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사치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탐욕에 젖어 있었던 때입니다. 부도덕과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상인은 저울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외면하는 그러한 때였죠. 이때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번영 뒤에 썩어져가는 이 나라 북왕족,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 6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드디어 외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에서 이 소돔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 심판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단군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최고로 타락한 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맘모니즘, 돈 때문에 거짓말 쉽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야말로 야계의 아들 아굴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간구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한 이런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즘요 혼전 순결을 얘기를 하면 골동품이라 그럽니다. 골동품 하니까 뭐예요? 꼴통이라는 얘기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약육강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은 뭡니까?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반대 아닙니까? 인간의 세계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근데 벌써 정글의 법칙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뭐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고 다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들이 힘 있다고 말 못하는 아이들을 짓누르고 폭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3월달이 되면 애들이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센 놈인가? 누가 내 밑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3월달이 제일 긴장된다고 그렇게 학생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이런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들에게 이 목회도 내려주는 세습의 문제, 욕심들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또 큰 교회 찾아 옮겨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로 옮겨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나면 언제라도 옮길 준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문이즘이 아니면 뭘로 표현을 하고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학생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공고가 나면 야, 저 교회 사례비가 얼마야? 직접 저한테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등록금은 주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신학교답게 정말 우리가 신학생답게 목사답게 세상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어요 라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속을 쫓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방법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이노센트 4세 그 당시 교황이죠. 교황과 함께 지금 이 라테란 성당에 많은 보물들이 막 창고에 쌓이는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때의 이노센트 4세 교황이 한다는 말이 저거 보시오. 우리가 지금 대단하지 않소?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은과금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우리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 뒷말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은과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돈이 넘쳐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던져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영성을 찾으라는 것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찾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대단한 장소지요. 이름 자체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지 말라 그럽니다. 길갈을 찾지 말라 그럽니다. 요단을 도하해서 첫 번째 할례를 베풀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말라 그럽니다.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자리가 다 우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얘기한다면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적 신앙,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의 신앙,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신앙, 내 영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현재적 신앙을 가지고 너 자신의 지금의 영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아라. 과연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모르고서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는 장신대일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고 동양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아니 전 세계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지금 대단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아마 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위대하다 할지 몰라도 정말 여기서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내 영성이 깨어지고 영성을 내가 살려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비로소 거기에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령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 교회 유명한 교회야, 유명한 사람이 다녀, 목사님도 유명해, 이 큰 교회 나 여기에 날 다닐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죠.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 군목으로 가서 초임 군목 시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전화가 와요. 주일날 누구에게 오느냐면 간부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연대장님 오십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장님이 오늘 안 오신다 그러면 자리가 비는 거예요. 연대장님 오신다 그러면 간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장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쥐어지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황금 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황금으로 저렇게 되어 있구나.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라는 사실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자리, 그것은 바로 어쩌면 베델이요, 그것이 길갈이요, 브엘세바인지도 모릅니다. 거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성령께서 어디 계시는가, 내 영성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기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끗하게 준비되고 구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야, 큰 집에는 말이야 금 그릇도 있고 쓴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다 있어. 그리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한게 쓰는 것도 있는데 너희들 말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와 장식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이게 3일 동안 하신 일입니다. 계속 분리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일 동안은 뭐하냐, 장식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채워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다가 별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다가 고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새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짐승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하신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장식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분리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과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왜 장식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리가 되기도 전에 장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장식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분리작업해 하셨습니다. 너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 구별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그대로 이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너 자신의 영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의와 공의, 그러나 그들은 쓴쑥으로 만들고 이것을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지요. 묘성과 삼성, 황소자리죠, 오리온자리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질서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히브리어 다 배우셨을 테니까 미슈파트라고 하는, 쇼페트라고 하는 이 재판관의 판결, 그래서 이 땅은 정의가 흘러야 됩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뭐죠?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법전을 하나 들고 그리고 저울을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땅에 사는 저스티스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법원에 가면 이것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정의가 이 땅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 한번 잘 쓰면 아무리 큰 죄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20% 이하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도, 온 가정이 다 그 가정을 파괴해도 그 사람은 감옥 안 갑니다. 잘 변호사 쓰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이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세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과연 정의가 흐르고 있느냐?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이번 사건은 법을 좀 잠재웁시다. 아니, 왜 법을 잠재웁니까? 법이 살아있어야지.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과 역사 앞에서 할 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 제데카라고 하는 이 공의, 이것은 righteousness, 긍휼과 자비가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법 질서 자체가 정의로워야 되고, 이건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공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뉴욕의 라가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빵을 훔친 사람이 잡아서 즉석 심판을 하는데 10불의 벌금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10불이라면 아마 지금이 100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기가 모자를 벗어서 저 사람이 굶을 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10불을 집어넣더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10불, 20불, 5불 뭐 집어넣더니 47불이 되어서 이걸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게 바로 공의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의사회 구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정의를 강물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또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신학교에서 무엇을 찾아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내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공의를 얼마나 내가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학교 때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는 정말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모든 학우들에게도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종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